찍어주길 말로. 할미 할머니들이 호랍이 되면 판매합니다. 한번 맛본 거 하세요. 오세요, 오세요. 싱싱한 사기리 소라 사세요.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바다의 맛 꿀소라. 아, 쫀득쫀득한데 아주 진짜 맛있네요. 바다 향기도 나고 아주 제주의 맛이 진짜 제대로 납니다. 맛있네요. 제주의 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꿀소라. 바다 향 가득한 소라 맛보러 지금 떠나보실까요? 청정바다로 이름 높은 안덕면 사계리. 찰진 물살에 해산물 맛있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오늘도 부지런히 바다로 향하는 해녀 삼촌들. 어떤 물질 작업하시러 가시는 길일까요? 천연 쑥 타올로 수경도 깨끗하게 손질하고 바다로 출발! 여기 요즘은 소라 채취. 이제 저 5월 달 나면 5월 달까지 하면은 끝. 그때 되면은 6월 달부터는 성게잡이. 네. 막바지 소라 수확에 나서는 해녀 삼촌들. 오늘 소라를 많이 잡을 수 있을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물질 포인트에 도착했네요. 태왁과 망사리를 벗삼아 푸른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해녀 삼촌들. 제주 바다가 사철 키운 소라 찾아 삼촌들의 자맥질도 한참이나 이어집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한눈에도 망사리가 묵직해 보이네요.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물질에 지친 듯 하지만 그래도 망사리 속 싱싱한 소라가 보람이네요. 지난 겨울부터 공동으로 이어진 소라잡이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3일 자방 담가놨다. 시험에서 막 한꺼번에 막 받아가는 거. 수확한 소라를 가지고 오는 길, 마음만은 넉넉할 것 같네요. 이렇게 공동으로 수확한 소라는 가까운 곳 바닷속에 모아두는데요. 그러니까 천연 수족관인 셈이죠. 얼마 뒤에 있을 마을 행사에서 사용한 소라를 미리 장만해 두는 겁니다. 이른 아침 해녀 삼촌들이 바다로 향합니다. 엊그제 잡아서 물에 담가둔 소라를 꺼내기 위해서인데요. 갓 잡은 듯 싱싱해 보이죠? 수확물은 언제나 반갑지만 그래도 바다 상황이 예년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전년도보다는 생산량이 조금 적습니다. 지금 현재 바다에 미역 같은 해조류들이 너무 많이 나서 소라 보기가 좀 힘들어요, 잡기가. 그래서 양이 조금 적은 겁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열리는 소라 특판 행사를 앞두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라 요리를 위한 손질이 한창인데요. 딱딱한 뿔소라는 이렇게 손망치로 톡톡톡 두드려주면 손쉽게 깨집니다. 껍질을 깨면 이렇게 부드럽고 쫄깃한 속살이 드러나는데요. 소라 살 부분만 야무지게 준비합니다. 깨끗한 물로 여러 번에 걸쳐 이물질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딱지를 떼어주는 데는 숟가락만한 게 없죠. 살은 얇게 저미듯 쓱쓱 썰어줍니다. 그냥 먹어도 꿀맛이죠. 이건 뭐냐고요? 전복 내장인데요. 칼로 마구마구 다져줍니다. 이제 따로 준비한 소라 살에 전복 내장을 넣은 뒤 잘 섞어주는데요. 이거 뭔지 아실까요? 네, 없던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밥도둑, 바로 소라 젓갈입니다. 닭의 식성에 따라가지고 초장에 젊은 사람들은 치아가 좋으니까 꼬들꼬들하니 날걸로도 초장에 적적 먹고 젓갈로도 먹고 장아찌도 좋아하는 사람은 장아찌도 먹고
다 식성에 따라 많이 좋아하는데. 이번엔 또 무슨 요리일까요? 잘 삶은 소라를 빙빙 돌려서 살만 요렇게 빼냅니다. 그런 다음 얇게 잘 썰어주는데요. 간장 양념을 넉넉히 부어준 후 잘 재워줍니다. 그 다음 소라꼬치 구이를 빼놓을 수 없죠. 소라를 넉넉하게 꼬치에 꽂아준 후 노릇하게 구워주면 되는데요. 단짠단짠 쫄깃한 맛이 일품. 간식으로도 술안주로도 그만이죠. 그 사이 아까 장만해둔 소라 장아찌를 통에 담아 준비하는데요. 아니, 소라 요리가 이렇게나 다양했네요. 옛날에는 일본에다 일본 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소라를 많이 구입을 해갔었는데 수출이 터지냐고 했는데 일본서 수출을 막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이야 이제는 우리 해녀님들이 어청계장님 비롯해요. 해녀회장님이 생각해서 이거 비대면 이 소라 구이도 하고 팔기도 하고 젓갈도 다만 걸고. 드디어 비대면 소라 특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녀 삼촌들이 정성 들여 준비한 소라 요리들도 일렬 종대. 시중보다 저렴하게 준비해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나던 올레꾼들과 관광객들이 잠깐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영 쉽지가 않네요. 하나 더 못 볼게요. 하나 더 못 볼게요. 하나 더 못 볼게요. 예. 소라는 유명해 오다만 이거 팔로 가서 못 풀다기 그게 사가지 않을도 아니고 먹지도 아니고 어디 살 수가 우리 바쁘고 주고 싶다 진짜로. 포기할 해녀 삼촌들이 아니죠? 와, 결국 해녀 삼촌들 해내셨네요. 어서 와요 젊은이들. 사계 소라는 처음이죠? 아무래도 소라 꼬치에 눈길이 가는 것 같죠? 혼을 쏙 빼놓는 삼촌들의 판촉 솜씨에 엉겁결에 집어들었는데 맛이 어떤가요? 일단 아주 통통해요. 살이 꽉 차있고 쫄깃쫄깃하고 싱싱하고 맛있어요. 역시 제주도의 맛. 아, 좋아. 일단 물고가 트이니 손님들이 오시네요. 사계리 소라의 진가를 알아보시는 거죠. 소라 맛도 보며 해녀 삼촌들과 담소도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크기를 보세요. 굉장히 큰 소라를 가지고 양념해서 먹는데 일단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맛이에요. 뭐 고기 산적 이런 것보다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사상에 올리는 거라면 소라 산적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네. 소라 산적 추천합니다. 제주의 남쪽, 사계리 바다가 키우고 해녀 삼촌들의 정성이 가득한 꿀소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